Y2K 들어보셨죠? Y2K. 2000년, 서기 2000년. 2000년이 되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들, 특별히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19년.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가 왜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입니까? 전체가. 예,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어는 이 한글은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어 문법에서 제일 간단한 문장이 뭡니까? 그걸 일형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일형식. 네. 주어. 말하고자 하는 무슨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주체가 그래서 도대체 뭘, 아니, 뭘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가장 간단한 문장이 되는데 그것을 영어에서는 일형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까지 있어요. 오형식.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자, 주어가 뭡니까? 주어. 영생은 예. 그러면 서술어가 뭐예요? 영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요두 마디면은 문장이 완성돼요. 근데 이제 좀더 살을 붙여서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서 그러면 아는데 뭐를 아냐? 네, 뭐를 알아야 됩니까? 네, 그것도 빼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또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누구는 안다 그래요? 아, 하나님은 안다 그래요. 아주 잘한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네,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의 설명이 들어있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애국가에는 하나님이라고 안돼 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많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시고 거짓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 자기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이건 성경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니까 갈라디아서를 딱 펴면서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그분이 보냈다고 하는 어떤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봤는데 정말 진짜 같은 꽃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병 속에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어봤더니 가짜래요. 제가 보기엔 진짜 같은데 요즘 가짜 같은 진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나올까 계란인데요. 정말 계란 같아요. 진짜 계란 같아요. 근데 가짜래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별 문제 안 돼요.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죽기는 하겠지만 뭐 구원을 못 얻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거짓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뭐가 있을 겁니까? 증거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들었지만, 모세의 머릿속에는 무슨 의문이 듭니까? 내가 딱 갔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분명히 물어볼 거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떤 증거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모세도 경험을 했어요, 구약시대.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이까. 예, 맞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지파. 그리고 그 열두 지파가 다 지금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말만 들으면은 어디 외부에서 온 사람 같아요. 모세가 외부에서 이스라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기술이 됐을까요?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 자신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써졌을까요? 이 모세는 40년간 교육은 따로 받았지만 이스라엘하고 같은 애굽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를 한 죄로? 사람을 살인한 죄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무려 똑같은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이 살아가게 됐어요. 뭐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난 적도 없어요. 자기 누나도 거기 있고 자기 형도 거기 있지만 40년 동안 교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교류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그랬을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삼중, 이제 여기서 필요한 말이 삼중이란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삼중기별로 탄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삼대. 삼대입니다.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은 삼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세 부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리고 그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뭘 상징합니까? 뭘 표상합니까? 칭의, 성화, 온전함, 영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하늘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삼중 기별이고 이것이 성소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곧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요. 자, 모세는 누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애굽하고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죠. 광야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의 세상에서 어디로? 죄 없는 영광의 왕국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왕국.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영광의 왕국을 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신약은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이요. 누가복음 4장. 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지만 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나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행에서 첫 번째 안식일에 이사야서를 딱 펴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너에게 뭐 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사야가 말한 그 성경절의 내용이 지금 너희에게 뭐 됐다? 응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뭐 하사? 보내사. 보내사. 보내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분명히 그 부름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응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 아니지.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여러분, 조선시대에 정치를 왕이 잘하지만 실제로 정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민간에서 사찰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맹어사. 아맹어사는요, 외모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아맹어사가 나타날 때 뭐라 그럽니까? 아, 아맹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마패를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얘기라 그렇지만 사실은 마패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맹어사는 마패도 보여주지만 유척이라는 걸 보여줘요. 유척. 유척이 뭐냐면은 노스로 만든 자입니다. 노스로 만든 자. 성경에도 나오지만 옛날에 계량형들은요, 무게를 다는 것들은요, 어떤 1kg, 뭐 100g 이런 게 대중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잡니까? 그냥 돌 갖다 올려놓고 하는 게 돌. 돌 갖다. 근데 이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저울을 속이면 뭐가 일어나요? 질서가. 경제 질서가 무너지죠. 정상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맹어사도 그런 것과 아울러 여러 가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자는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게 뭡니까? 제단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거 귀한 번제단을 좀 금으로 만들지. 왜 이, 가치도 없는 노수로, 동으로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 노수는요, 변형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금고, 유명한 그 은행에 있는 대부분의 금고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방화. 열을 아무리 가해도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쇠는 열을 가하면 녹는데 이 노수는요, 엄청난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에도 강하고 물에도 뭐든지 강해요. 노시, 동이. 그러나 그 물질의 가치는 은보다도 못하고 금보다는 더 못하죠. 그러나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노시. 그래서 유척을 가져다니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하는지 이렇게 재봐요. 자로 재봐요. 그것을 아맹어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가져오셨다고요?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왔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라면 예수의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응했느니라. 그것밖에는 해줄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씀 말고 좀 다른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말씀 말고 다른 거. 자,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가 하늘 보고 기상은 잘 맞추는데 뭐를 못 맞춰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그러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표적. 3일 밤낮을 고기 물속에 있었던 그 3일 밤낮 동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밤낮을 계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대쟁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대쟁투 527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527페이지 예, 각 시대의 대쟁투 527 527 사단의 함정 여기는 사단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함정 구석의 역사 1619페이지 1619페이지 예, 1619 구석의 역사 페이지로는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52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증거요?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불신에 대한 구실은 결코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100%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90%가 됐든 80%가 됐든 70%가 됐든 절대 100%는 아닙니다. 항상 믿지 못할 또는 불신할 구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모두 그것을 찾을 것이다.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없애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광야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려고 딱 하는데 뭐가 지금 앞에서 딱 놓였어요.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데 뭐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길을 내주십니다. 길. 길. 뭐 할 때요? 근데 뭐 할 때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꼭 믿을 때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지금? 아, 애굽에서 살기 좋았는데 좀 힘들기는 해도 이렇게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사람 쫓아오고 응? 적군이 쫓아오고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이렇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슨 증거라고 했느냐면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충분한 증거. 근데 한두 개 준 게 아니에요. 한두 개. 제가 요즘 이 성구사전을 자주 보는데요.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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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넉넉이라는 두자가 들어가는 성경절이 다섯 개 나오더라고요. 딱 다섯 개가 나와요. 네. 넉넉히 이기는이라도 있고 뭐 하여튼 넉넉.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증거를 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만큼이나 세상에서부터 윌리엄 밀러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늘 영광의 왕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셋째, 넷째, 어디까지? 다섯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충분한 증거는 안 보고 의심의 갈고리를 걸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만 찾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인은 실수지? 왜 그들은 죽은 자도 포함되지?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만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노력하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는 시대의 소망. 그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그 장의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참된 표적 407페이지. 407페이지 구석의 역사 767페이지요. 767페이지 그 중간쯤 보시면은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분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사명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뭐를 부인하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모세도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도 죽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요? 말씀에 기록해놨잖아요.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걸로 이긴 거예요. 그 기록되었으되를 뭐하면? 무시해버리면 뭐가 되더라도요? 하늘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신. 뭐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게 벌써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를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파트로 메주를 쓴데도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파트로 메주를 쓴데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용해요? 사이비 종교가 이용해. 사이비 종교가 요거를 파트로 메주를 쓴다는데도 신자들은 다 아멘. 왜? 전에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전에 신뢰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다음부터 거짓말을 해도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마음에는 불신이 딱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뭐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예언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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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스라엘은 예언을 연구하면서 자기네가 지금 로마의 그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준다? 자기네를 해방시켜준다. 육체적으로 해방시켜준다. 여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 그런 성경전들만 자꾸 뽑다 보니까 이게 초림이 아니라 뭐로 가버렸어요? 이게 재림의 성경전을 갖다 뽑아버렸어요. 다 초림의 주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성경전들을 다 버리고 뭐만? 영광의 주, 왕 중의 왕 오시는 분. 이 성경절만 다 갖다 초림에다 갖다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 사이에는 뭐가 안 맞아요? 말씀이 안 맞는데 예언이 안 맞아요. 예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맞아요? 예언이 안 맞아요. 18장 천사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예언이 안 맞아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예언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개혁운동도 예언이 안 맞아요. 4절, 5절은 늦은비라는 거죠. 늦은비. 늦은비. 이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한 시간에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늘날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선교 사업입니다. 모토가 뭐예요?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 땅 끝까지 전하면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십니다. 안 오세요. 그것이 바로 지체되는 이유입니다. 왜 안 오실까요? 땅끝까지도 전했는데. 네? 땅끝까지 전했는데 왜 안 오세요? 자, 여러분.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갔어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578페이지. 이 578페이지가 무슨 장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중에서도요. 578페이지. 사도행전 중에서도 계시라고 하는 장입니다. 계시. 계시. 자,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될 뻔했다? 전파했어요.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오셨어요? 땅끝까지 증거됐는데 복음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요.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초청의 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625페이지. 미혹은 미혹인데 어떤 미혹이라 그랬어요, 여기? 강력한 미혹이라 그랬어요. 강력한 미혹. 근데 이 미혹을 어떻게, 이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 잘 앉아있으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네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잘 있어야 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소리. 전에는요, 이 책이라고 하는 형태나 뭐를 해야지만 우리한테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책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오류 집회에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집회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만 열면 뭐 옳은 소리도 나오는데 헛소리도 나오고 뭐 오만 게 다 나와요. 여기 초기 문집에 보면은요, 오류 집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류 집회 가면 어떻게 되니까? 오류 집회 가면 어떻게 되죠? 가마가 좋지 않은 가마가 끼쳐져서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나왔어요. 천사가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발로 찾아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발로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뭐만 빌려주면 돼요. 우리 눈하고 귀만 빌려주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계시록 2장의 끝절이 몇 절입니까? 29절. 계시록 3장의 끝절이 몇 절입니까? 22절. 그 29절과 22절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서부터 일곱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서 3장으로 일곱 교회가 끝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귀 있는 자는, 아, 여러분 귀 없는 자도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귀가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무슨 귀? 영적인 귀, 영적인 귀.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고 권고하셨다.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진리를 배우는 뜻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하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고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1890년 서신에 가르법은 기별 2권 79페이지. 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책을 뭐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읽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만 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오류도 들을 수 있고요. 진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려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들어야지.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오류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뭐가 오류고 뭐가 진리입니까? 이거를 알아야 듣죠. 제가 아주 놀랬어요. 놀랬어. 여러분, 이 지구가 둥그렇습니까? 평평합니까? 근데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중에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서 나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대요.
이거는 상식밖에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뭐 재림교회 예언의 신을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건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상식도 아닌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임장이 없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임장이 없는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그너 존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신임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왔죠?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둘째도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고, 셋째도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고, 넷째도 물론 다섯째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놔두고 그런 다른 이야기에 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80페이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읽은 그 계시의 장에서 아까 읽은 다음 부분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쓰러졌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신신학입니다. 신신학. 신신학. 신신학은 꼭 뭘 꼬집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교리가 다 뭐라고요? 신신학입니다. 근데 누가 들여왔다고요?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된다. 왜 교회에서는 맨날 새천사, 새천사, 새천사. 왜 새천사만 하냐 이거예요. 좀 다른 것 좀 하자 이거죠. 반복되는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걸 받아들여요. 대중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요. 제가 강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부르셨어요? 대중적인 진리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독특한 진리. 독특한 진리를 세상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할 이야기지만은요, 교회 간판이 일을 해. 교회 간판이. 교회 간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회에 대한, 개신교계에 대한 뚜렷한 책망이다. 증언보감 읽은 79페이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길거리를 가서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간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듭남교회, 천성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없어요. 왜? 그 간판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꾸? 이단, 안식교. 이 소리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개혁운동 이름도 바꿨어요.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리하고 IMS하고 똑같은 개혁운동 있죠?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 뭐가 빠졌죠? 안식일. 그리고 사람들 재림 그럼 몰라요, 세상 사람들. 예수 재림 그럼, 아, 예수가 다시 온다가, 예수 빼면 몰라요. 재림교 그럼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빼먹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를? 신임장을 자기 스스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제체를 한 시기에 예수 체린 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 교회 명칭만 딱 붙여놔도 뭐라고요? 이 명칭은 개신교계에 대한 뚜렷한 책망이다. 책망. 이것만 걸어놔도.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진리 횃불 교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신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임장이에요, 여러분. 신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무슨 리본을 달라고 그랬죠? 파란색 리본을 달고 다녀라. 파란색 리본. 여러분 다실 필요 없어요. 제7일 안식. 당신 어디 다닙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면요. 각 시대의 대쟁투 586페이지에 로마교회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회의 성경을 금지함으로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여러분, 로마교가 통치하던 로마교가 가장 번성하던 시대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는 어땠어요?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암흑 시대. 교회는 번창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리고 제약이 아주 창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 돼요. 그리고 책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절대로 안 빌려줘요. 그 안에서만 봐야 돼요. 그 안에서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지몽매해지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 봅시다. 그러나 종교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어떤 수단이냐면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딱 일요일만 되면 제가 교인이 돼요. 책 들고 딱 착한 일도 하고 뭐 줄도 잘 서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지나면 성경책 딱 내비두고 세상 사람이 돼요. 예. 근데 그 일을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봐도 뭐가 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소경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궤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과신. 에이, 내가 왜 그런 것도 모를까봐. 나는 다 알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신신학을 추구하게 만들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반복되는 과거의 진리는 무시해버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맹목.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뭐 글자 성경에 이게 뜻이 틀리다고 막 열내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요, 열을 내요, 열을 내. 특히 율법 문제에서 뭐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아주 그걸 꼭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영적 맹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이론적으로 했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방인들 이론으로 아주 그냥 팍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론으로는 이겼는데,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심하는 사람은 없어. 분명히 네가 맞아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인한테 안식일 그거 따져가, 율법 따져가지고 안식일 니네가 지키는 일요일이 잘못되고 안식일이 맞으면 뭐 할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데. 아,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을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가 연약해졌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성령을 부인하는 일은 지금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또는 막 교인들, 장로, 목사들도 믿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막 장로님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뼈대를 잃어버렸어요. 뼈대. 에스겔 37장을 봅시다. 한번. 에스겔 37장. 여러분, 셋째 천사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셋째 천사가 라오디게 상태에 빠졌다고, 재림교회가 라오디게 상태에 빠졌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혁. 이게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근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하여튼 개혁하자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에스겔의 이상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에스겔 37장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했더라? 말랐더라.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힘줄을 봤어요? 살을 봤어요? 가죽을 봤어요? 뭘 봤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건 뼈밖에.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뼈가 어떻게 됐어요?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뭐는 안 썩어요? 뼈는 잘, 좀처럼 잘 안 썩습니다. 수십 년,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170년이 지났어도 뼈는 안 썩었어요. 살도 썩고 힘줄도 썩고 다 썩었어요.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아직? 뼈는 남아있어요. 뼈는. 근데 이 뼈도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뼈가. 머리뼈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뼈가 저기가 있어. 다리뼈가 여기 밑에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뼈가 위에가 있어. 막 질서가 없어. 뼈대는 있기는 있는데 뼈대가 제대로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뼈들이.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7절. 어허! 이 뼈, 저 뼈가 뭐요?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재림교회 중에 뭐 지구가 평평하다니 뭐 성령을 부인하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조사 심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조사 심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조사 심판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뼈대가 있기는 있는데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을 대언을 하시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다. 그런데 이 대언이 뭡니까? 대언. 대언이 뭐예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계시록 19장 10절 모르는 사람 없죠? 대언의 영, 예언의 신.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언, 예언. 예수님께서 이 제치를 하시길 예수 재림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오디게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오면요? 넷째 천사가 오면은 와서 뭘 한다고요? 초기 문제비 277페이지 힘과 능력을 줘서 입뼈, 젖뼈가 들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뼈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 뼈대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교리는요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새 교리가 아니에요. 옛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뼈대는 절대로 상해져서는 안 돼요. 전에 화해부인이 지키던 안식일이 잘못돼가지고 그 안식일을 태어 안식일로 바꾸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지 뼈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뼈대를 바로 잡으면서 또 뭐를 해야 돼요? 거기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번에는 생겨야 돼요. 전에 있었어요 뼈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뼈가 맞아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이제 그때는 힘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래서 개운동이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번에는?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모양은 진흙으로 쫙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 생명을 뭐가 불어넣을까요? 여기서 또 대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대언이 필요해요. 대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언.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뭐가 돼버렸다고요? 살아나서 서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러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 뭐라고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최후의 기만이 있어요. 최후의 기만. 이것은 가려법은 기별 2권 78페이지인데요.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자, 아까는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을 말했죠. 자, 이번에는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예언의 신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잘 들으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참된 증언을 믿는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사단은 오류로 이끌기 위하여 거짓 계시들을 침투시킬 것이며 거짓 것과 참 것을 혼합시키므로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여. 뭐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요?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특히 예언의 신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하여 계시의 성격을 띈 것이면 무엇이든지 광신주의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예언. 아, 이거 복잡하다는 거죠, 이거.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언. 계시 예언. 그러나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전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지인이 예언의 신을 안 본대요. 우리 왜 예언의 신을 안 보냐고 저는 참 좋던데 그랬더니 예언의 신만 열심히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언의 신은 안 보고 이제 성경만 본대요. 여러분, 잠언에 있죠? 말 구유가 깨끗하면은,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를 먹이려면 구유가 있어야죠? 소 먹이 밥통. 그 소기를 먹이다 보면 구유가 어떻게 돼요? 막 지저분해지죠? 수밖에 없어요. 뭐, 소가 뭐 얌전히 먹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소의 그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려면 지저분한 일도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의 신을 잘못 읽은 사람이 문제지 예언의 신이 문제입니까? 예언의 신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뼈, 저뼈가 어떻게 되질 않았어요? 서로 연락하고 순서를 잘 맞춰서 읽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거 없이 들입다 봐가지고 뭐를 먹어야 되니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느니 이런 한쪽 분야에만 깊이 파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로 광신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눈 멀었다 하니까 아주 안 보이는 줄로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눈 먼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 뭔지 아세요? 하나만 보이고 둘은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하나만 봐요. 다른 건 얘기해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성소 문제다! 그러면은 성소 문제만 얘기하지 14만 4천인과 성소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연구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주의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한 권만 주시지, 그냥. 그리고 페이지도 작게, 그냥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되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뭐예요? 12지파 하나 있어요, 12지파. 그죠?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임장, 하늘에서 주신 신임장은 뭡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싸웠는데 십자가를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연합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연합.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1888년에 기별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임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예. 그것은 신임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데 가르법은 기별 1권 359페이지 리비엔드 헤랄드 1889년 자 88년에서 1년 지나서 89년 9월 3일 믿음으로 말미암 현대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왜 그런가?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자, 또 여기에는요.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하는데 예언이 빠져 있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언이 빠져 있죠. 인기 있는 신학의 오류들이,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526페이지인데요. 인기 있는 신학의 오류들이 성경을 믿을 뻔했던 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가 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관념에 반대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타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십일조를 바쳤어요. 무슨 십일조까지? 회양과 박하와 근체, 그 식물, 돈도 아니고 식물, 그 나누기 힘든 것까지도 뭐를 바쳤다고요? 십일조를 바쳤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수백 가지가 아니죠? 평생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을 만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의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의,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긍휼, 그들이 생각하는 자비의 관념에 반대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분명 말했잖아요. 반대되는, 자기 관념과 반대되는 교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타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품성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선물이냐? 응? 노력도 해야지. 그게 왜 선물이냐? 노력도 해야지.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시대의 소망 535페이지. 무슨 믿음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된다고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 두발 검사를 해요, 두발 검사. 두발 검사를 해요. 근데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두발 검사를 한다는 이 이야기가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아침에 두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새어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새어 나와요. 그러면 머리 긴 애들은 막 쫓아가 이발소로, 그 학교 앞에 있는 이발소로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막 깎고 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너 나와봐. 근데 자를 가지고 딱 재요. 왜냐면 공정해야 되니까. 야, 너 길다. 뭐 긴지 안 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로 딱 재는 거예요. 뭐 몇 센치다 그러면 딱 몇 센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바리깡으로 쫙 밀어요. 왜냐면 말로 하면 안 듣기 때문에. 근데 꼭 이런 학생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 오늘 아침에 머리 깎고 왔어요. 선생님이 이거 검사한다는 거 얘기 듣고 제가 머리 깎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왜 이 사람을 적발했죠? 이 학생을? 이 학생을 왜 적발했어요?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길어서 적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로 아침에 이 머리 검사한다는 걸 듣고 깎으러 갔어요. 근데 뭐에 맞춰서 깎고 와야 돼요? 기준에 맞춰서 깎고 와야지. 깎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에 안 맞는데 그거 깎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머리 깎고 왔어요. 저. 물론 깎은 건 잘했지. 근데 기준에 안 맞게 깎으면 너는 바리깡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도 방법이지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언제 때부터 요구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요구하셨던 그 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치도 뭐 벗어나면 안 돼요. 아유, 저는 14만 4천이는 너무 표준이 높아서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정도로 저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로의 계단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의 표준이 이렇고 14만 4천의 표준이 이렇고 이렇게 된 데는 없어요. 예언의 신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표준은 오로지 한 개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두 개 안 해요. 하나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밖에 안 되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복. 특별히 뭐에 관련해서요? 시기. 시기. 계시록 14장 13절에 작은 이유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표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표준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고 작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신임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현대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섯째는요? 여러분 성경의 천사라고 말하는 단어와 헬라어와 사자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내 앞에 누구를 보내리니? 사자를. 내 앞에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나. 계시록 14장 18장에 나오는 천사나 헬라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자가 천사고 천사가 사자예요. 근데 어떤 때는 사자가 되고 어떤 때는 왜 천사가 돼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절이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말라기가 말하는 사자는 실제로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르쳤어요? 침례 요한. 근데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자, 말라기 3장. 직접 원문을 봅시다. 원문. 예. 마태가 인용했던, 아니, 누가가 인용했던 그 성경절을 보지 말고, 자, 말라기서 3장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아,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죠? 예.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다고요?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사자. 예. 자, 그런데 이사야 30장. 아,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라키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예비할 것이요까지만. 자, 그런데 자,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누가요?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거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사야의 글에. 여러분 이사야의 글에서 찾아보세요. 이 내용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마가 우리 사도께서는 선지자 예? 1장 1장 2절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는데 이게 이사야에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뭐만 나와요? 3절은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이건 나와요. 근데 앞에 절은 이사야의 글에 없어요. 아유, 마가가 이거 혼동했나 보다. 혼동한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이런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사업이에요. 1절이 하나, 2절이 하나, 3절이 하나, 4절이 이 계시록 18장의 사업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누구의 예언? 말라기의 예언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라기는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리라고. 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의 사업은 다릅니다. 달라요. 어디서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네. 시기가 있어요. 시기. 이건 앞에. 그 다음에 보낸다는 말이 있죠. 근데 3절은요. 보낸다는 말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뭐 앞인지 뒤인지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다만 여기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식, 우리가 배웠던 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뼈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질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하게 될 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구라고요? 앙겔로스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약 다섯째 천사가 없이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문을 휙 던지시고 와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수가 찼다고 보였지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 복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전하는 데만 열심히 하지 증거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14만 4천년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수를 채우는 데는 더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뭘 당하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혹이 아니에요. 매우 강력한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깨달아요?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고 종을 쳐줍니까? 위에서 종소리가 나면, 아, 이제 은혜의 시기 끝났다. 이렇게 알아요? 없어요. 종도 없어요. 다만, 뭘로만 알 수 있어요? 7장의 처음 장인 헌대장이 나면, 아, 드디어 이제, 응?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이제 재앙이 내리는가 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계속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은혜의 시기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맷돌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왜? 다섯째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 그대로 11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11시. 일은 언제 끝난다고요? 12시, 1시간 후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이 0시면은요, 3시, 6시, 9시. 그러면 이게 3, 3, 3, 3으로 가면 어디서 딱 끝나야 돼, 이게? 12시에 타서 딱 끝나야 되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다섯째가 없어져요. 다섯째가 설 자리가 없어요. 12시로 가버리면. 그런데 다섯째가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임장을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집회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신임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모두 그 대열에서 우리 오시는 주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